태풍이 어제보다 서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서 내일 밤 사이 서울 등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예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목요일인 오전 9시에서 10시쯤에는 통영 부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이후 내륙을 관통해 밤에는 경기 동부를 지나 북한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서울은 내일 밤 9시를 전후해 약 30km 부근까지 근접해 지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을 관통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난 2012년 태풍 산바와 유사한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산바의 경로와 피해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 산바는 지난 2012년 9월 16일에서 17일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17일 낮 12시 전후 경남 진주 인근을 통해 상륙한 산바는 대구와 영주, 강릉, 양양 등을 지나 같은 날 오후 늦게 북한 쪽 동해 앞바다로 진출했습니다. 산바가 국내에 상륙했을 당시 이번 태풍 카눈과 같은 강도 강의 위력으로 남해안부터 경상, 강원을 초토화시켰는데요. 태풍 강도 강은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3m 이상, 44m 미만인 경우로 이 정도 바람은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닙니다. 이번 태풍 카누는 산바보다 파급력이 더 클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보다 남해안의 수온이 높고 한반도 내륙을 지나는 예상 진로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해서 태풍의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현재 남해안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 2도 높은 29도 정도로 태풍이 세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충분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동해로 빠져나간 산바와 달리 카누는 한반도 중심축을 그대로 관통해 더 많은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은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의 강도 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육상 진입 시 중의 세력으로 약해지지만 이동 속도가 느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9시쯤 통영에 상륙한 뒤 12시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실제로 태풍 반경이 300km를 넘기 때문에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에 비가 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600mm 이상, 영남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는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영남 해안에는 초속 40m, 시속 145km의 돌풍이 몰아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20에서 35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최악의 경로를 지나는 만큼 비 피해와 바람 피해 모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